왜 정신이 아주 없으셔요? 제가요? 어. 전 괜찮은데요? 아니, 정신이 어디다 놔두고 오셨어요, 정신을? 지금 정신이 쫙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그래요? 아, 궁금해서,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니, 막, 귀신이 막 보이고. 네. 막, 지나갈 때도 보이고. 귀신이? 지금 선생님 옆에도 있는데. 선생님 옆에 어디야? 있어요. 어디 있어? 그 옆에 있잖아요, 여자. 에? 뭐라고요? 들려요, 뭐가? 네. 선생님, 내 옆에서 뭐라 해? 네, 선생님한테 뭐라 하는데? 나한테? 여자분이야? 네, 여자. 나이 드셨어? 아니,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여자? 그리고 막, 그냥, 제가. 네. 막, 귀신 보고, 귀신하고 네. 얘기도 해요, 제가. 아, 소통이 된다고, 귀신하고? 네. 귀신하고 소통이 되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람들을 귀신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게 다 보여요. 사람 제가, 옆에 다른 물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귀신 붙잡아놓고 서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본인이요? 네. 테마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귀신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 귀신이 얼굴이 보여요? 형체가 보여? 얼굴도 보이고, 다 보여. 우리 일반 사람처럼 그냥 보여요. 옷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옷은 그냥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도 입고, 또 어떨 때는 또,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 한복, 그런 것도. 그러면 대체 여자가 보여요? 남자가 보여요? 다 보여요. 남자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고, 애들도 보이고. 애들도 보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왜 보이는 건지, 내가 신을 받아야 되는지. 혹시 병원 같은 데 가봤어요? 병원이 아니요, 안 가봤어요. 병원 안 가봤어요? 저는 멀쩡하니까. 멀쩡하셔. 멀쩡하신데, 그래도 내가 이게 보이는 이유가 왜 보이는지 궁금해서 오신 거 알겠는데, 그래도 병원을 한번 가보시진 않았어요? 아니, 내가 멀쩡한데 왜 가요, 병원을? 그렇지, 멀쩡해요. 대단하네. 그거 능력이에요. 아, 그래요? 응.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보이면 신앙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도 다 보지 않아요, 그렇게? 귀신을? 응. 아니, 나도 일반인인데 내가 보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도 다 볼 것 같아. 그럼 옆에, 본인 옆에는 있어요, 귀신이? 네, 있어요. 누가? 여기 오는데 따로 왔어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제가 이런 데 오니까 궁금해서 가자 그래서 저 가자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한 분을? 아니, 세 명 왔어요. 세 명? 그러면 그 귀신들이 본인 옆에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럼 그 귀신이 조상이에요? 아니면 뭐야? 아니에요. 조상은 아니고, 사람? 모르는 귀신? 모르는 사람. 길 가다가도 뭐,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같이 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옆에서 그냥, 밥도 같이 먹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좀, 일반인 사람보다 좀 자랑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 무섭지 않아? 아니, 무섭진 않아요. 무섭지 않고? 무섭진 않아요. 지금 내 옆에도 있어요, 또? 네, 있어요. 안 가고? 네. 왜 안 간대? 왜 왔대? 그냥 저 보고 웃어요, 그냥. 맞아. 선생님이 잘생겨서 그런가? 네.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잘생겨서 그런가? 옆에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아니면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보실 때 어때요? 아니지, 지금 우주가, 아니, 정신이 지금 없어. 그래요. 그게 보이는 게 정상 아니죠, 당연히. 잠깐만요. 뭐라 해? 뭐라 그래? 웃기는 소리 안 돼, 선생님. 내가 웃기는 소리? 옆에 있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 선생님 웃기는. 난 왜 안 보이지? 웃기는 말 안 돼. 웃기는 말인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선생님도 보이실 것 같은데? 그 능력을 좀 나도 갖고 싶다. 선생님, 저 방울 한번 집어봐도 돼요? 아니, 안 되죠, 안 돼. 방울 안 돼. 방울 한번. 안 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여기는. 여기 자꾸 움직이면 안 돼. 방울 한번 집어보래요. 옆에서. 옆에서? 혼난다 그래, 그러면. 방울 집으면 혼나. 혼난대. 내가 방울 대신에 이거 초콜릿 줄게. 초콜릿 먹고 가라 그래. 방울 같은 거 잡으면 큰일 나, 혼나. 아, 초콜릿, 이거 맛있는 거래. 맛있는 거, 맞아요. 맛있는 거야. 그거 먹고 빨리 가라 그래. 선생님, 저는 이런 게 보이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네. 대단하다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신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치료를 먼저 해야 돼. 그래요.
근데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보고 미친년이라. 어 나한테 미친년이에요. 내가 정상이에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응. 어 나는 가깝다고 생각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보고 미친년이래.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궁금해서 왔거든요. 궁금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란 거는 치료지, 치료. 치료해야 돼요. 그럼 병원 가야 돼요? 병원도 갔다 오셔야 되고, 병원으로, 병원에서 안 되면, 어, 이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대동해서 해야죠. 기준을 쫓아내야지. 안 보이게 해야지. 근데 저기 있는 동자가 어. 저보고 미친년이래요. 우리 성년이, 우리 성년이 영겁해. 미친년이래요, 저보고. 미친. 아, 미친년, 그래? 아, 진짜. 동자님은 미친년이래. 어, 아니, 동자님인 건 어떻게 알아? 동자님이라고 얘기해? 저기 동자님 있잖아요. 오. 혹시 이런 거 받고 그런 거 아니죠? 저 안 받았어요. 신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가 보면 신 받았다는데 저 신 안 받고요. 어. 막 길거리 다니면 보이고 식당에 가서도 보이고 여기 선생님네 집에 올 때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잠도 잘 안 자요. 사실은 그래 잠을 잘 수 없지.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잘라고 하면 막 깨워. 네 얘기도 하고 옆에서 어. 얘기도 하고 어, 내가 알아. 어, 깨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는 저보고 비라고 병원도 가자 그랬는데 저는 병원 안 갔어요. 내가 멀쩡한데 병원 왜 가요? 잡혀가 그러다. 그러면 이거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네. 좋아요 그냥.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이런 거 방울 한번 찍고 싶어. 안 돼 안 돼 안 되지. 방울 한 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거기 안 돼 있어.